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정규분포 들어갈게요. 정규분포에서 다루는 변수가 뭡니까? 얘는 연속 확률 변수를 다루는 거죠.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 결국 정규분포의 목적은 뭡니까? 라고 말하면 얘는 목적은 확률 구하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항상 확률을 물어요. 확률. 자, 확률 구하기가 목적이다. 자, 그러니까 결국 확률을 구하려고 배우는 게 정규분포 단원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얘는, 자, 정규분포는 n,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m이 평균이고, 시그마 제곱이 이제, 시그마 표준 편차가 되는 건데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합니까? 그쵸. 얘는 표준화 작업을 하죠. 그쵸?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뭘로 만들어주는 거니? 그렇죠. 평균을 0으로 만들고요. 표준편차를 1로 만들어주는 게 정규분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표준화시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정규분포 표가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표준화입니다. 그냥 보자마자 표준화시키는 거죠. 표준화시키는 공식만 아니에요. 문제가 바로 풀리죠. 자, 확률 변수가 Z로 바뀌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시그마 분의 X-M이라는 공식이 쓰이는 것이고요. 자, 하고 싶은 얘기는요. 철저하게 정규분포 단원은 공식 가지고 풉니다. 공식으로만 풉니다. 공식으로만. 자, 정규분포 단원 이 내용 그대로 동시에 뒤에 가게 되면 통계도 수정 단원 나오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식 가지고 문제 풀어요. 자, 마지막 단원은 공식 가지고만 풀면 되는 문제고 매우 쉽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만 더 추가시키면은요.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항분포 공식이 뭡니까? n p가 되는 거죠. 그쵸?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니? 자, 공식이 뭐야? 평균은 mp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mpq가 되는 거죠. 요렇게. 따라서 이항분포가 주어지고 정규분포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 n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np가 들어가는 거죠. 얘가 평균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n은 뭐가 된다? mpq가 들어간다라는 것까지. 자, 이렇게 해서 공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 공식과 이 공식이 있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공식으로 문제를 푸니까요. 아, 좀 이따가 기출문제를 보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매우 쉬워요. 그냥 공식만 잘 대입하면 풀리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공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개념입니다. 마지막 개념은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모평균을 표본의 집단을 통해 가지고 추정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얘는 표본의 크기가 주어져요. 그리고 키워드는 표본의 크기는 이미 추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미 추출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정규분포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n이 여기가 똑같이 이제 m이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뀌는 거죠. 시그마가 이렇게 해서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표준화 시키는 작업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렇게 표준화 시킵니다. 표준화 시키게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원래는 시그마잖아요. 그쵸?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x·m이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쵸? 이렇게 표준화 시키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식을 세우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표준화 시키게 되면은요.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 나서 여기가 마이너스 k부터 k라고 할게요. 자, 이럴 때 이 것에 이제 결국은 이제 평균을 구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z 표준화 시킨 요 놈의 값은 어떤 범위를 갖냐면은요, 마이너스 k와 k 사이에 있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k와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m이 요렇게 돼버리고요. 이거를 정리하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곱하고 정리하면 이제 m이 나오는데, m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우리의 목적은 m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m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m의 범위는 요렇게 됩니다. 이거는 공식으로 암기하면 좋아요. x·bar 표본의 평균에서 뺍니다. 어떻게 하냐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것이고요. 얘는 x·bar 플러스 k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요 공식을 암기하면 좋습니다. 요거 암기해야 됩니다. 요거 암기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자, 구성을 딱 보니까 어때요? 표본의 크기, 표준 편차, 요 K는 이제 실내 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문제에서 보통 주어지거든요. 신뢰도는 주어집니다. 신뢰도가 뭐 95%일 때 아니면 99%일 때 주어지는데요. 그냥 뭐 1.96이 쓰이기도 하고 2.58 쓰이기도 하죠. 그거는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주어질 때마다 대입만 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죠. 됐죠? 자, 마지막 개념은 뭡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를 한번 해볼게요. 구간의 길이라는 것은 요거 두 개의 차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차이. 빼면 길이가 나오니까 X 바가 지워지고 남는 것은 EK.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k 루트 n 시그마 d만 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전부 다 공식이에요. 공식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일단 문제를 보시다마자 아, 얘는 이걸 이용하는구나 저 공식 이용하는구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공식 정리할게요. 자, 봅니다. 2013년 7월 27일 문제고요.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뭐가 주어졌냐면 이렇게 표가 주어졌어요. 표가 주어졌잖아요. 무조건 표가 주어지면 표준화부터 시키는 겁니다. 자, 봅니다. 표준화 시키려면 여기 주어진 조건을 알아야 되는데요. 아, 평균이 50점이고요. N이 50점이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중에서 학교 한 명을 임의로 선택할 때 이 학생의 수학 점수가 항상 말하지만 정규 분포의 목적은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46점 이상 점수가 X가 점수가 되는 거죠. 58점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말하면 우리는 무조건 표준화 시키는 거죠. 표준화. 그래서 Z로 바꿔주는 거죠. Z로 바꾸면서 공식이 뭡니까? 그렇죠. X-M 나누기 시그마. 똑같이 X 나누기 M 나누기 시그마 하게 되면 바로 나오죠. 어떻게 되냐면 얘는 P 마이너스 1 이상 Z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죠? 4분의 8인 게 2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정규 분포 한번 곡선 한번 그려보고 문제를 봅시다. 쉽지만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0이 이렇게 있는 거죠. 평균 0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0으로 바뀌고 마이너스 1 이쯤에 있고 2가 이쯤에 있다고 치자고 이 넓이를 주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 넓이를 구하려면 얘는 뭐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은 거잖아, 얘랑. 그죠? 그래서 이걸 구하는 거야. 그래서 1까지 구하고요. 이해되시죠? 얘는 결국은 P, Z가 1 이상이 되는 것 플러스 그 다음에 P, Z가 아, 죄송합니다. 왜 이러죠? 0하고 Z가 1 그 다음에 P, 0하고 Z가 2 이거 구하면 되는 거죠? 표를 볼까요? 표를 보면 얘가 0.3413이죠. 0.3413 얘는 0.477이가 되는 거죠. 이거 두 개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0.8185라는 답이 나오죠. 8185.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어렵지 않죠? 얘는 무조건 표준화시켜서 푼다. 공식 가지고만 푼다. 정리합니다. 자, 봅시다. 2014년 3월 20일 문제가 다 똑같습니다. 언어에서 생산하는 과자의 무게는 평균 230g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를 따른다. 일단 한번 씁시다. N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요. 평균이 230g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 회사의 과자 중 임의로 한 개 선택할 때 이 과자의 무게가 232g 이상일 비율 이상일 비율이 6.686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똑같이 표준화 하는 거죠. 표준화. 자, 표준화. 자, 그러면 우리가 232g 이상이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N 얘가 X가 232g 이상.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뭐 하죠, 지금? 피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표준화 시키면 표준화는 Z 이상 232-230 나누기 시그마 한 것이 요것이 이상일 6.686 표를 볼까요? 6.686에 해당되려 그러면은 0.068이니까 0.068 잠깐만요. 0.068 여기 해당되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게 PZ가 1.5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거야.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잖아요. 자, 1.5라는 것은 이런 거죠. 1.5. 요까지. 요까지의 비율이 0.4332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0.0668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것을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계산하면 답입니다. 시그마 분의 2는 1.5. 맞죠? 그럼 얘가 2분의 3이니까. 자, 시그마. 1.5 시그마. 그러니까 2분의 3 시그마가 2야. 3분의 2 곱하면 답이겠죠? 시그마는 3분의 4가 돼야지만 해당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식 가지고만 쭉 풀면 됩니다. 말만 잘 이해하시고. 어렵지 않죠? 자, 2014년 6월 21일 문제고요. 이것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개념을 묻는 건데요. 확률 밀도 함수란 말이 나왔죠. 자, 확률 밀도 함수란 키워드가 나오면 확실한 것은 뭐냐면, 프로세스는 넓이 자체가 1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넓이 합이 1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는요,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자. 그래프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는 무조건 1 돼야 돼. 1. 자, 그러면 적분하는 것이 1이란 얘기는 얘는 x축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야. 자,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까? 쟤는요, 0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까지 있는 거잖아. 그쵸? 반드시 위로 볼록이어야지만, 여기서부터 이 넓이가 나오는 거라고요. 이 넓이가 1이라고. 됐죠? 그럼 S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공식 S는 6분의 절대값 A. 어차피 A가 음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그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E 마이너스 0의 세제곱. 이것이 공식이잖아. 이것이 뭐가 된다? 1 된다. 그러면 절대값 A는 이 6분의 8이니까 3분의 4. 그러면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음수야, 음수. A는 무조건 마이너스 4분의 3이어야 된다. 그렇죠? 위로 볼록이니까 당연히 A는 음수여야 되겠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A 음수. 정답은 3번 되는 것을 알수 있죠. 자,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반드시 위로 이렇게 돼 가지고 요 부분이 x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 합이 1 돼야 된다는 거. 여기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이죠. 정리할게요. 예, 2014년 6월 28일 문제 봅시다. 오지택일형으로 출제된 객관식 100문제의 답을 모두 임의로 선택했을 때, 여기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30문제 이상이. 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이항 분포라는 게 보이죠? NP가 나왔잖아요. NP. 따라서 얘는 이항 분포를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100문제를 갔는데, 얘는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요렇게 식을 만들죠. 그쵸? 얘를 또 정규분포 만들면은 n 되고 np 20이 되겠죠? 그 다음에 npq니까 얘가 16. 5분의 4 곱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가 뭐의 제곱이죠? 4의 제곱이죠. 아하, 얘는 평균이 20이고 표준표자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르네요. 자,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30문제 이상의 정답. 자, 즉 x가 30문제 이상 이걸 구하는 거잖아. 그치? 자, 이거는 또 표준화시켜. 표준화 무조건 표준화입니다. Z 시키게 되면 시그마 분의 그 다음에 30 마이너스 20 나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요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니? 요게 2.5가 나오나? 2.5? 2.5. 자, 2.5 이상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2.5 알겠지만 2.5 이하가 0.49지.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그림을 요렇게 정규분포를 그릴게요. 표준 정규분포 곡선 평균 0이란 말이야. 자, 2.5. 2.5. 여기를 지금 구하는 거야, 우리는. 그치? 이거를 구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되느냐 구하는 거야. 이게 비율이 얼마만큼 되느냐 구하는 건데, 0. 보면 알겠지만 0.49래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0.49래요. 여기 0.5잖아요. 그러면 이 빨간 부분은 얼마가 되니? 0.99니까 0.01. 1%가 되는 거죠. 1%. 그래서 정답은 1%. 답은 1번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만약에 헷갈리면 항상 그림을 그리세요. 요렇게 곡선을 그리게 되면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할게요.
자, 인천 해경서에서는 이렇게 부두에서 성당까지, 해경서 강당까지 걸었는데 30분이 평균이 걸린대요. 자, 똑같이 N을 만들어 30분이 걸린대. 평균이 표준 편차가 5분이래요. 이렇게 표준, 아니, 점균표를 그린 다음에 교육 시작 36분 전에 출발했대요. 36분 전에 출발했대. 그랬을 때뭘 구하는 거니? 지각할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쵸? 36분 전 출발. 36분 전 출발. 자, 뭘 해야 됩니까? 무조건 표준화. 볼 것도 없이 표 있으면 무조건 표준화입니다. 표준화시키면 뭐가 되니? 아하, P가. 자, 봅시다. 36분 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Z 시키는데요. 36 마이너스 30이죠. 그쵸? 요렇게 표준화 시킨단 말이야. 근데 요것보다 커야지만, 요 시간 36분보다 더 길어야지만 얘는 지각하는 거니까 요렇게 해야지. 요렇게 크다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요, PZ가,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5분의 6, 1.2보다 큰 부분을 말합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면 1.2보다 큰이 부분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됐죠? 여기까지가 0.385래요. 그 0.5에서 빼는 거니까 0.5 마이너스 0.385가 답이겠네요. 그쇼? 그러면 0.115가 되네. 0.115. 정답은 2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쵸? 요렇게 요 부분만 잘 해석하시면 돼요. 지각하려고 그러면 얘보다 커야지 지각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 표준화 시켜가지고 문제 풀면 됩니다. 정리할게요. 2015년 3월 14일 사회복지 19번 문제고요. 요렇게 문제가 주어졌어요. 확률 밀도 함수. 기억나시죠?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면 어떻다? 그렇죠? 요는 넓이 자체가 넓이의 합이, 넓이 합이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그리고 또 항상 x축 위를 말하기 때문에요. 저놈의 그래프도 똑같이 첫 번째 1은 그래프를 그리면은 0하고 1 이렇게 있고 위로 블록이 돼야 된다라는 걸할수 있죠. 이 넓이가 1이다. 자,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fx dx를 말하는 거고, 우리는 이거를 공식 쓴다. 공식 2차 함수이기 때문에 6분의 절대값 a, 현재 최고 시장 계수가 마이너스 a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a 붙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0의 세제곱, 요것이 1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럼 a가 얼마냐? 어차피 a 양수기 때문에요. a 양수죠. 그쵸? 양수가 돼야지만 위로 블록이 되는 거잖아. 그럼 a는 6분의 1이야. 6 되는 거 알겠니? 6? 얘가 6이야. 됐죠? 자,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3까지. 이가 지금 6이잖아요. 그쵸? 6. 그럼 제가 전개시키면은 6x 마이너스 6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6x. 자,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요, 요까지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요까지 넓이를 이렇게 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적분해야 되겠죠. 적분해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러고 어차피 a를 구했으니까 이거는 적분하는 거 어렵지 않죠. 대입해서 풀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러면 32분의 27이라는 답이 나온답니다. 요거는 계산 생략할게요.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일단 함수 통해서 항상 넓이 구하는 거야. 넓이 합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푼다라는 거.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2015년 4월 18일 국가직 문제고요. 이렇게 점균표가 주어졌네요. 표준화 시키겠죠. 뭐 이런 거 표만 나오면 무조건 표준화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용하냐? PX에 80을 표준화 시킵시다. 표준화 시키면 얘는 Z로 바뀌면서 이상. 자, 표준 편차가 15. 너무 쉽죠? 공식 대입 아닙니까? 그 다음에 80 마이너스 평균이 50. 풀면 되는 거잖아. 2 이상.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되는 거죠. 0 되는 것이고, 2 이상. 2 넓이를 구하는 거네. 그치? 이거 넓이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2까지가 0.477이. 여기가 0.5. 그러면 0.9772. 이래서 빼면 얘가 답이겠죠? 그래서 0.0228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0.0228이 몇 번에 있지요?
정답은 1번에 있네, 그쵸? 1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정답은 1번, 요렇게. 하, 정말 표준화 맛이어서 그림만, 제대로만 그림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죠. 아, 이번에는요, 2015년 5월 30일이고, 처음으로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이라 나왔네요, 그쵸? 아, 이제는 표본 평균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 표본 평균 X바라고 할 때, 그 X바를 가지고 우리는 또 표준화 시켜야 되죠. 표준화. 똑같이 표준화 시킨다. 근데 표준화 시키는 공식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X바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한다? 얘는, 5분의, 똑같이 X바 마이너스 M인데요. 요게 들어가는 것이 뭐다? 그쵸, 루트앰물에 시그마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요게 바뀐다는 거. 시그마가 바뀐다는 겁니다. 요렇게 바뀐다는 것만 조심하면 되죠. 자, 그대로 표준화 시킵니다. 주어진 게 P 13이니까요. 바로 할게요. 13 마이너스 평균이 얼마래요? 15래요, 15. 요렇게 하고, 루트앰물의 시그마. 크기가 9니까 3분의. 3분의 시그마 3 되는 거 알겠죠? 3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시그마가 3이야. 됐지? 요거 이상. 요거 이상. 그 다음에 Z로 바뀌면서 똑같이. 3분의 3하고 16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바로 보이지 않나, 이제?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요. 얘는 Z가 되고, 얘는 1 되겠지. 뭐 그림 그리면은, 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자,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1까지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2, 마이너스 1을 안 하고, 요까지 해가지고 문제 풀죠. 1 더하기 2. 이제 요런 것들은 뭐 많이 있으니까, 요거 두개더 하는 거야. 요거 두개더 하면 0.774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니, 얘랑 더하는 거죠. 1과 2죠. 오케이. 얘랑 얘 더하는 거니까 0.8185가 되네. 8185. 다시 3번 되는 걸알수 있죠. 그쵸? 정답은 3번 됩니다. 어렵지 않죠? 표준화 시킬 때 요거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2015년 6월 13일 문제고요. 어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유통기한은 평균, 유통기한이 이번에는 변수가 되네요. 평균이 100일. 표지표자가 11인 정규표 따른다. 이것도 무조건 이걸 그리고 시작하죠. 요렇게.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제품, 아, 여기 이미 추출, 이미 추출이라는 키워드가 보이죠? 얘가 표본의 크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본의 평균이 X바가 95 이상인 거를 표준화 시킬 때 공식 씁시다, 공식. 자, 공식 쓰면 얘가 Z로 바뀌면서 표준화 시키면 95 마이너스 평균이 100이야. 그리고 시그마가 10인데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n이 얼마니? 16개니까 4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이거 계산하면 답입니다. 그럼 얘가 2분의 5. 여기가 마이너스 5. 그리고 약분시키면은 마이너스 2가 되나요? 마이너스 2 이상. 그림을 그리면 마이너스 2 이상. 이걸 말하는 거죠. 그쵸? 이 확률을 구하는 거네요. 자, 어떻게 합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0.5에다가 전부 다에다가 2까지를 더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2. 0.5 더하기 2. 얼마니? 0.48. 0.48 더하기 0.5니까 0.98. 답은 3번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말만 잘 해석해가지고 다 공식으로 다 풀려요. 다 공식입니다. 정리합니다. 자, 10번. 2015년 6월 17일 지방자치 문제고요. 한 개의 동전을 64번 던질 때, 4번 던질 때 앞면이 28번 이상. 아, 요거는 일단 시작은 이 항분법이겠네요, 그렇죠? n이 64번이고 평균이 2분의 1 되겠죠, 앞면이니까. 이걸 가지고 정규분포로 바꿉시다. np q 3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6. 16은 4의 제곱. 자, 됐죠, 이제. 보이죠? m이 보이고 그다음에 시그마 보이죠? 이럴 때 똑같이 x가 이번에는 28번 이상, 그다음에 36번이야. 또 표준화. 자, 이런 표현 쓸게요. 정규분포 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닥치고 표준화, 무조건 표준화 시킵니다. 자, 표준화 시키면 P, Z가 되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28 마이너스 32 나누기 시그마 똑같이 28 마이너스 36 나누기 시그마.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2. 오, 요거는 그림을 좀잘 그립시다. 무슨 얘기냐면
문제 없죠, 그쵸? 뭐한 거죠, 지금? 36 마이너스 31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틀렸구나. 36 마이너스 32. 아, 그럼 얘는 1대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얘는 요거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값이 얼마래요? 0.3413에다가 1을 곱해. 정답은 0.6826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정답이 2번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네요. 정답 2번. 자, 2014년 3월 15일 경찰 1차 문제고요. 쭉 봅시다. 무조건 공식으로 쓴다라고 알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일단 전기분포가 N이 평균이 M이고 분산 36이래요. 그러면 6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2배 추출한 100개의 표본 평균, 100개 보이죠? 얘가 표본의 크기가 되는 거야. 그럴 때 73이었다. 요것이 이제 X바가 되겠죠. 표본 평균이니까. 이때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인데 요게 K가 이제 보이시죠? K 다 나왔잖아. 공식만 알면 되는데, 공식 적고 시작할까요? 요거는 좀 적고 시작하자.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것이죠. 평균이 나오고 똑같이 X바 표본 평균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공식인만 대입하면 된다고. X바가 73이라고요. 73 마이너스 얘가 2라고. 2 루트 N, N이 얼마래? N이 100이니까 얘가 10분의 시그마가 6 됐죠. 이것도 그냥 풀면 돼요. 똑같이 73 플러스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렇게 2로 만들어주니까 계산도 간단해지고 됐죠. 그럼 얘가 1.2니까 1.2 71.8이네요. 1.2 더하니까 74.2가 되는 것을 알수 있지. 그러면 정답은 71.8과 74.2가 되니까 정답은 3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단순한 계산 문제입니다. 무조건 공식 대입. 정리할게요. 자, 2014년 8월 30일 문제고요. 볼게요. 어느 범죄 요구 기관에서 어떤 특정 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전적 피해 여부를 조사했다. 자, 끊고. 피해자 100명, 임의예요. 임의의 피해자 100명을 표본 추출한 결과, 평균이 220, 아, 표본 추출한 평균이 220이래요. 얘는 표본 평균을 말하는 거야. X바가 220인 걸 말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표준 편차가 50이야. 요렇게 해서 식을 만들고, 크기가 N의 100이란 것을 알수 있죠. 그럴 때, 마지막 문제는 뭐냐? 전체 피해 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네, 평균. 신뢰도 95% 추정하는데요. 조심할 게 있어요. 위의 문제랑 다르게, 얘는, K를 1.96으로 놨어요.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요건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공식이 그대로 대입합니다.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이 10이죠. 10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평균 M이 똑같이 220 플러스 1.96 곱하기 10분의 50. 요거를 계산하면 되겠죠. 요게요, 5를 곱하는 거야. 5 곱하면 5, 6에 30, 5, 9, 45, 5, 1은 5. 9.8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럼 210.2부터, 그쵸? 이렇게 돼서 M이 9.8을 더하니까 229.8로 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정답이 2번인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쵸? 2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단순한 공식이야. 조심할 것은 이게 X바라는 거죠. 표본했을 때 표본의 평균을 말했기 때문에요. 정리할게요. 자, 13번 쭉 얘기가 긴데요.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전화 조사를 통해 알아낸 설날 하루 방송 시청 시간에 표본 평균 X바를 할때 X바의 분포를 이용해서 방송 시청 시간을 추정할 때 핵심은 이거죠. 실내 구간의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은, 실내 구간의 길이가 여기서 키워드가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얘는 EK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짧아지려 그러면은요, 얘가 짧아지고 얘가 길어지고 얘가 짧아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짧아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표본의 크기가 커야 되고요, 요 실내도 요 부분이 짧아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크고 짧은 구간은 정답이 2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해석하는 거죠. 그냥 식 세우고 나서 N과 K와 시그마의 대부분 해석하면 되잖아요. 요거와 두 개의 관계니까 얘가 작아지고 얘가 커지는 거니까 정답은 2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짓게요.